야, 다 용도가 다 달라 보이는데요. 어느 시대 물건이에요? 예, 이거 대대로 내려오던 건데, 예. 100년 넘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자,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네, 그 조선시대 한 150년 내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되게 오래됐네요. 예, 우선 이거는 이제 갓에 고정해가지고 쓰는 갓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끈이요? 이걸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 매달아가지고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갓끈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입혔습니다. 칠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거는 놀이개 일종인데 네. 명칭이 괴불이라 그래서 잡귀를 몰아대고 호신으로 이게 포용을 했는데 예. 이게 파란이라 그래서 칠보를 입힌 겁니다. 아. 지금 여기 이제 가운데 산호나 이런 게 박은 거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작아도 값이 좀 나가고 이 오. 술도 다제 겁니다. 예. 아, 요게 네. 보급이었군요. 이거, 이게 예. 궁금해요. 네, 이거 호박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일종의 대용품 비슷하지만 이건 호박 맞습니다. 예,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선추라 그래가지고 부채 끝에 매달아가지고 이게 다니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산으로 된 조바우의 끈입니다. 조바우는 머리에 그 쓰던 그왜 여인들이 쓰던 조바우에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장식을 내던 그런 끈입니다. 아, 영화에서 본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도포끈이라 그래가지고 예. 남성들이 도포를 입지 않습니까? 네. 입었을 때 이렇게 허리에 묶는 끈입니다. 어, 이긴 끈.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포끈인데 이게 가랑이 이렇게 세 가랑이 돼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가랑을 하나를 만들어서 술을 하는데 이건 여러 가랑이 돼서 상당히 고급 그 도포끈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은 몰라도 이게 의뢰인의 댁에서 대물림을 한 거라면 옛날에 집안에 지체 높으신 어른이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파나 대모로 각끈이 돼 있다 그러면 몇백만 원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대나무에다 입힌 거라 그래서 이건 30만 원. 30만 원. 네. 그리고 파란 칠보의 이 괴굴은 두 개에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150만 원이요? 와. 네. 이게 산호 조바우끈은 이것도 30만 원. 술이 많이 망가져서 좀 아쉽습니다. 아, 이 술이 좀, 술이, 예, 예. 술이 괜찮으면 값이 더할수 있고요. 네. 그 지금 현재 다음에, 210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거 선추 50만 원. 50만 원. 네. 260만 원. 자, 네. 과연 300만 원은 넘을 것인지? 아까 고급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도포끈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합의 320만 원입니다. 박수 주세요! 갓끈 후에 민속품 4점, 최종 감정가 320만 원. 진품용품 출장 감정. 10월 30일에는 서울 도봉구에서, 11월 6일에는 경북 경산시에서 출장 감정이 열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입니다. 도자기.